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캡사이신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때부터 유래했다고 전해진 악독한 폭풍습 백정각신오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백정각신오름은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묘사된 문화인데요. 조선시대 천민 중에 천민으로 대우받던 백정의 부인과 딸을 공개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할 수 있었다고 알려진 전통입니다. 일제시대가 배경인 토지 국원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게다가 1999년에 발매한 이규태의 역사 에세이에도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정의 친인척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는 끔찍한 전통이 대대로 있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0년대 초반 S모 방송의 뉴스를 타면서 유명해져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며 일제시대의 흉악한 전통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끔찍한 풍습이 조선시대 혹은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과거사를 기록한 자료들을 찾아보아도 이런 풍습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라면 이규태가 1999년에 작성한 역사 에세이와 박경리의 소설 토지가 전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왜 전해지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는 1920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경상북도 예천. 예천은 전국에서 백정의 거주자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백정들의 세력과 권한이 강한 도시였죠. 그에 따라 백정들의 신분해방 움직임이 가장 거셌는데요.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에 반발한 양민들이 백정들에게 크게 행패를 부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행패는 농부들이 백정의 부녀자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다 놓고 고기를 요구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농부와 백정 간에 사소한 폭행은 있었지만 백정 각시노름으로 알려진 성추행이나 강간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단폭행 이야기가 시간이 갈수록 부풀려졌고 성적인 것들이 흥미를 끌어 더 확대된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사실 조선시대에 양민과 백정이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기에 이런 전통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결국 백정 각시노름은 일제강점기의 짧은 시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있었던 일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장님들. 캡사이신 채널이었습니다.